그분이 면접에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이 상황이 어떤 것이고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신속하게 타개할 수 있는지. 내가 크게 보면 얘가 이거 들어가 있다. 있는 말에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먹는 거잖아. 네, 이곳은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리팸 여러분들의 면접의 어려움을 케이스 스토리로 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를 쉐임도 있게 고민하는 일종의 연구실 같은 곳이죠. 제가 밤새도록 연구하는 주제가 요즘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가를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면파를 통해서 아주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예상치 않은 질문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거의 비슷하게 질문을 던지는데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 검증 장치에 그냥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파악하고 헤쳐나올 수 있도록 전달하기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핵심 질문은 뭐냐면 자네 꿈이 뭔가 또는 누구씨의 꿈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질문을 왜 하고 어떤 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다 라는 것 정도 그리고 대략적인 여러분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진짜 문제의 본질을 향해 득득득득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설명의 보강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관점에서 단어와 표현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보 분석자가 있어요. 제가 이 음면파에서 하는 질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질문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검증하는지가 대략 그려지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면접에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이 상황이 어떤 것이고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신속하게 타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꿈이 뭔가를 묻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공통 질문. 이 경우는 사실 큰 의도가 있거나 무언가 확실히 이걸 검증하겠어 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입식의 오픈형 질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도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 답변할 내용과 일관성의 검증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지원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지원 동기를 묻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꿈이 뭔가라는 질문을 굳이 써서 검증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지원 직무 혹은 우리 회사 산업과 크게 상관없는 영역으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준비해온 경우요. 전공, 그리고 특화된 대학, 그 분야의 인턴 경험, 관련된 자격증과 교육 수강 이런 내용들이 일관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경력까지 있어. 중고 신입이야. 심지어 이런 영역까지 있는데 전혀 다른 영역인 우리 쪽으로 왔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요. 석박사, 공무원 준비, 난이도 높은 자격증 준비, 해외 유학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 진로, 예를 들면 방송국 PD라든지 부동산 관리사라든지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준비했다라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영역과 연계성이 설명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우리 회사 왔다가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소명이 잘 안 될 때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꿈이 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뉘앙스가 그리고 이 컨텍스트가 맥락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 다른 질문을 던져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3단 논법 구조라고 합니다. 1단계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했어. 2단계에서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도와 경험을 물었어. 3단계에서 지금 왜 여기 왔는지를 크로스로 체크했는데 이게 일치도가 딱 안 맞으면 박수소리가 안 나면 사실은 그 분야가 준비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정리가 된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진실성이 떨어지거든. 특히 임원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 꿈이 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기계적으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자네 꿈이 뭔가 이거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반드시 앞에 어떤 질문이 있었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통 공통 질문이 아니라면 이 질문을 받은 상황은 부정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목표,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반드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딱 받았는 타이밍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진다면 지금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직무 적합성이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일관성을 빨리 계산해보고 검토해보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나는 이걸 위해서 이런 일관된 길을 예전엔 갔지만 그때 이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안 맞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직무로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 회사로 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확실한 변화 포인트를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나의 일관성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따를 만한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분야에 확실한 성과를 냈던 사람, 혹은 그 분야에 확실한 성과를 냈던 팀, 어떤 프로젝트,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와 같은 역할을 가고 싶다,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는다면 사실 어떤 의구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아,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타라박 기술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건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저희가 지금 아주 집중 연구하고 맨날 철야로 밤새 가면서 연구하는 포인트가 두 갈식이에요. 두 갈식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왜 두 갈식이 안 되는가를 쭉 사례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거가 생각을 안 해봤거나 그 질문에 답을 모르는 경우더라고요. 나머지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평소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놓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답변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하나씩 생생하게 여러분 빨리 면접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구독과 알람 설정만 하라도 파는 성공이라고.